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큰 급락세가 좀 연출됐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군이 진입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공개 방송 때,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우려했던 것이 오늘 닥치는 부분이었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 요 그림을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요 그림을 보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나토에 대한 가입 문제가 아니고, 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에 대한 땅을 지금 차지하기 위한 러시아에 대한 꼼수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예상이 그대로 이제 적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에 분리 독립을 승인하면서 저기 러시아군이 지금 점령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던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제 크림반도, 밑에 보시면 크림반도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4년도에도 크림반도를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고,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으면서 지금 국제법상으로는 이게 불법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함에도 이제 불구하고, 나라의 국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사리 이 러시아 지역에서 이 크림반도를 다시 뺏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에 이슈가 됐던 것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도 마찬가지로 이 분리 독립을 외쳤던 부분이 있었고, 대신에 이때는 우리가 이제 분리 독립이 되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2022년도에 다시 한번더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을 하는 모습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러시아는 지금 현재 이 친러 성향을 보이는 땅이 여기에 이 땅들이 다 친러 성향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대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들이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슬라브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쪽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키예프라는 곳이 이제 슬라브 민족의 어떻게 보면 성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키예프 강을 따라 가지고 요렇게 이제 흐르면서 그 강에 대한 강줄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친러 성향을 많이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러시아가 궁극적으로는 3, 40년 앞두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 모든 땅을 지금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은 러시아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우리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까지 가기는 조금 더욱더 확률이 좀 낮아지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서, 폭격이라든지 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을 하면서 결국 땅이 뺏길 때까지 이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생각보다는 빠르게 중국의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장 땅을 차지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에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쉽사리 없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러시아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압박을 할수 있는 것이 뭘까 될까? 선제 타격? 상당히 어렵다 봐야 되죠. 그러면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제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미국이 할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제재가 될수 있는데, 자,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럽의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에 그런 경제적인 제재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자원의 보고가 러시아, 지금 현재 유럽의 40%에 대해 해당하는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유럽에서 자기들만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러시아와의 거래 관계를 끊게 돼버리면 본인들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리 선제적인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 회원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혈 입성을 했다라고. 네, 그 말 그대로라고 저는 판단해요. 러시아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땅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국제적인 지원 요청을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는 빠른 정상회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 빠른 정상회담 뒤에는 우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토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러시아에 대한 신기를 건드리신 나토 가입도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미 점령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2주나 한 달 정도에 대한 이제 여기에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지금까지에 대한 이벤트는 마감이 되는 그런 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앞으로 시장은 생각보다는 하방이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언론에 대한 과한 해석도 저는 많다고 봐요. 자, 같이 한번 같이 보면요.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악재 영향으로 코스피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를 약 2500포인트까지 빠질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800포인트 이탈할 것이다 라는 보도를 냈어요. 자, 현실적으로 이 코스피 2500포인트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25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다 보거든요. 자,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코스피가 이제 꾸준하게 빠지면서 내려왔었고 자, 지금 31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60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바닥을 잡았거든요. 자, 요 방송 똑같이 1월 27일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중요하게 봤던 것이 분봉을 보시면 자, 27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주가가 하락을 할 때마다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튀고 여기서 하락을 할 때 다시 거래량이 튀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튄다면 거기서는 이익실현 매물이 출회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락할 때 거래량이 튄다는 것은 누군가는 투매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하방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거래량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자, 요거를 좀 더 넓게 보면요. 앞서서 주가가 빠졌을 때 2월 17일에 큰 하락폭이 나타났을 때 마찬가지로 하단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지금 2700포인트 전후에 대한 지점에서는 누군가가 손바뀐 물량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자, 오늘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었고 기관에 대한 매도가 있었지만 결국 지금의 바닥권력을 확인을 해주면서 버티는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이고 이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2500포인트 그리고 800포인트 이탈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예전에 코로나 사태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보더라도 자, 여기가 이제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 날 저가를 찍었던 때 우리가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변화를 한번 같이 보면요. 자, 2020년 3월 19일 날도 보더라도 꾸준하게 하방에서 지금 매수를 해주는 것이 바로 개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바닥을 다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때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난 다음에 개인들이 받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개인들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바닥권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자, 시장에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과하게 추가적인 하락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락들은 제한될 거라고 보고 자, 한 가지 그림을 같이 더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 자, 키움증권 레포트가 있었는데요. 자, 요 레포트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무인기 폭격으로 인한 부분 지금까지에 대한 이런 주요 테러 및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9.11 테러만이 유일하게 큰 폭의 하락 정도가 나타났었고, 이라크의 쿠웨이트 측은 마찬가지고요. 나머지는 시장에선 큰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함으로써 이벤트가 일단락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결국 땅에 대한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 그 땅에 대한 문제가 빠르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부분에서 전쟁 가능성은 더욱더 확률이 떨어졌다. 지난주까지 한 6 정도가 전쟁이 날 확률, 전쟁 안 날 확률이 4 정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쟁 날 확률은 4로 줄었고 전쟁이 안 날 확률은 6으로 늘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시장을 지금 현재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걱정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장이고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기업들, 그 기업들만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2월달에 대한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3월달에 대선 이후 기대감으로 증시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성장성이 있는지,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인지를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전략. 자, 결국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중소형주는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중소형주는 트레이딩, 그리고 대형주는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시장에 또 큰 변동성이 있었을 때 긴급 점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